산에서 모든 것들을 좀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산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 피디님들 뭐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만나다가 이제 본부장님까지 이렇게 아~ 예, 우리 저 시제 예능 이명한 본부장님을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역시 이게 방이 아, 느낌이 크시네요. 네. 예. You got that thing. You got that thing. The thing that makes birds forget to sing. Yes, you got that thing. 뭔가 바나나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You got that charm, that subtle charm that makes young farmers desert the farm cause you got that. 이거 혼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예. 회의도 이제 영상하고. 많이 진행하고 하니까 회의실 겸 뭐 제 집무실 겸. 이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방 크기와 비례해서 부담도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명 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 아,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 어쨌든 방값은 해야 되니까. 예. 이 건물 임대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그 부담 가져야 돼요. 아, 한마디가 화가 났네. 네. 네, 방값은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TV 보세요. 네. 이거 지금 이거 화면이... 어떻게 보면 아... 언뜻 와 방에. TV가 7개! 와! 근데 이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저 앞에 그... 이스큐티브? 임원. 네, 이스큐티브. 임시직원이죠, 임시직원. 네. 아, 임시직원인 건가요? 그쵸. 네. 아. 정규직은 아니고요. 네. 언제라도 아, 네. 여기 이제 계약기간, 고용 해지될 수 있는. 네. 계약기간이 있죠? 네. 그죠? 1년씩이죠. 아, 1년이에요? 네. 진짜? 야, 1년, 그 2년 뭐 이런 게 아니고 1년이에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 각오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아, 요즘 그런 각오로. 아, 요즘 쫓기세요? 그런 각오로. 아, 이게 예, 그러니까.